예, 오늘은 이제 아이패스 블랙이라는 건 아이트로닉스의 이제 요런 이제 블랙박스 하이패스 그다음에 요런 이제 기타 이제 액세서리 파는 거를 아이패스 블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트로닉스의 제품이죠. 특허 등록되어 있고요. 애프터 블로우 플러스 비아이클 에어 다시 컨디셔너 에어컨 리프레싱 시스템. 그러니까 뭐 상쾌하게 해준다는 얘기 같은데. 예. 아이트로닉스에서 애프터 블로우 플러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예, 이제 언박싱을 이제 박싱 해보겠습니다. 오픈이죠, 오픈. 언박싱이 아니라 오픈. 예, 보호 케이스가 있고요. 스폰지로 본체입니다. 일단 플라틱이고요. 열받을 일이 없나 보네. ITBM 100이란 모델입니다. 차량용 에어컨 습기 건조기입니다. 예, 미래창조 과학. 예. 과학이다 할 때, 예. 뭐 떠서 볼수 있겠네. 썼냐 안 썼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재고 사용이라고 써 있네요. 요거 이제 뜯는 순간 이제 넌 이제 사용한 거다 이거 이런 의미네요. 일종의 압박감. 여러분 이제 차 타다 보면은 차에서 알죠? 발꼬락 내가나.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야. 응? 똥 차던 새 차던 특히 비올때더 그러잖아 여름에. 왜냐 에어컨 습기가 남아 있으면 이제 그 이제 꾸룩내가 나잖아 그거지. 예, 블랙은 블랙에다가 요걸 꼽을 수가 없어요. 일단 거꾸로 꼽을 수는 없어. 이제 요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고지. 여기 잭바이잭인가 본데 요게 들어가.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지 붙은 반대편에 붙는 겁니다. 이게 잭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알죠? 에바 거기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다고 또그 저기 뭐야 저뭐 프라이드 차 이런 데 보면 똑같이 생긴 거 있잖아. 여기다 꽂으면 안 돼. 스피커에 너 꽂으면 타버려. 꼽는 거 아니야. 어? 잭 똑같다고 꼽으면 안 되고 에바 거기다 연결하는 거야. 에바에다가 알죠? 에바라 그러나 그걸 밑에 막 이거 휙 도는 데 있잖아. 거기다 꼽는 거야. 알죠, 여러분? 그거 빼고 당기면 차 망가집니다. 어디다 꽂는 거냐면은 이거를 꽂는 위치가 보이죠? 이렇게 여기다 꽂는 거야. 접지해 주고 접지 미리 해주고 하이브리드하고는 이제 별도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네요. 이제 ACC를. 불안하게 되면 이제 뭐 화재로 이어지거나 또는 제품이 이제 화재까지는 아니죠. 제품이 이제 깜빡깜빡깜빡거리고 불이 안 들어오고 작동을 안 하겠지. 예. 접지 포인트는 이 자리입니다. 어디냐면은 키끈 다음에 아래쪽 블로우 모드에다 달아주는 겁니다. 블로우 모드에다가. 잭바이잭이에요. 이것도 못하면 죽어야지 뭐 간단한데 뭐 이거 이것도 못하면 죽어야지. 이게 너무 쉽잖아 이거. 에? 또뭐 아이트로스가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 부지런한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야. 응? 리튬 인산 처리입니다. 뭐 폭발하거나 뭐 그런지 그럴 일은 없겠네. 뜨거운 여름날, 그러니까 배터리 온도가 올라갈 때는 고온 보드 모드, 고온 보호 모드, 알죠? 요 자리. 조수석 글로우 박스 아래쪽에 블로우 모드 위치. 휙 도는 거 말하는 거 보네. 플로우 모터.
거대 연결해 주는 거랍니다. 뭐 똑같다고 책 똑같다고 아무데나 꽂으면 안 되고 스피커도 꽂으면 안 되고. 이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또 이게 있어요. 고정 거치대가 있어요. 플라티에 고정 거치대. 이거 무슨 여러분 그거잖아. 저기 집에 들어갈 때고 아파트 이런 데 뭐 들어가는 거 출입 뭐 카드 그거처럼 생겼네. 도로 박스에 넣어놓고요. 이제 간단해. 그냥 잭바이잭이야. 누구나 다 해. 이거 못하면 죽어야지. 간단해. 물론 뭐 저기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거 이쪽 이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알지. 우리 쪽에서 마지막으로 돈 버시는 기회이지. 하여튼 뭐 여러분 추천합니다.